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미국의 4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된 데 이어서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년 동기 대비 1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 마찬가지로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11.5%보다는 0.5%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월만 하더라도 1.6%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연준이 제시했던 물가 목표치 2%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난 1년 새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폭등,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정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의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도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지표와 연준의 또 대응과 정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17% 넘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주당 손실은 $1.43로 월가 예상치였던 $1.45보다 적었고요. 또 올해 25,000대의 차량 생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면서 다시 확인을 했고 또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새로운 조지아 공장 설립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을 올린 이후에도 예약 주문이 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드의 지분 매각 소식과 함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간 28%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소식과 함께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세가 더욱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줌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비대면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하나인데요. 현재 수익의 80~90% 거의 대부분이 화상회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팬데믹이 끝나가고 재택근무도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실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는 주매 목표 주가를 $157에서 $96로 하향 조정했고 다른 사업 분야의 확장이 없이는 성장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일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코로나 수혜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분석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글로벌 IT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펀드 비전 펀드인데요. 운용 자산은 1,500억 달러이고 투자한 기업은 47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3월 말에 마감한 지난해 회계 연도에서 27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로 인한 타격이 컸는데요. 알리바바와 디디 출싱, 바이트댄스 등의 기업들이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한 바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도 한몫을 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뉴욕 증시 상장 당시 주가가 $46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10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이렇게 비전 펀드 손실이 크게 나오면서 소프트뱅크 그룹은 작년에 또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고 신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